네. 오늘 모신 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상 김덕진 부소장님은 방송하고 네. 가시면 아 정말 정말 인사이트로 가득한 분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소장님을 먼저 좀 뵙고 싶다. 부소장님이 저런 수준인데. 항상 질문이 받는 질문이지만. 도대체 소장님은 네. 어디 계신 거죠? 네. 저희 소장님은 오늘도 열심히 저희 뒤에서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오늘 이런 얘기 안 그래도 또 할 것 같다 이랬더니 소장님이 아 그러면 저는 행정 처리하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정도로 네. 열심히 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됐어요. 국회에서. 네. 근데 데이터 3법이 뭐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건가요? 일단은 데이터 3법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데이터 3법이잖아요. 그 3법이니까. 하나, 둘, 셋. 네. 첫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었고요. 신용정보법, 네. 정보통신망법. 네. 이름은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개인정보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가명정보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의 하나로 이제 정확하게 명시가 됐다. 라고 네.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중에 가명정보라는 게 생겼다. 일단 이걸 기억하시고요. 신용정보 중에서는 가명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활용해서 빅데이터 분석에 금융정보에서 이 신용정보에서 이 가명정보를 쓸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일 핵심 중에 하나고 그러면서 동의 없이 그러니까 주체에게 동의 없이 가명정보 수준에서는 신용정보법에 쓸 수 있다. 결국은 요약하면 네. 가명 정보는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쓰는 것들이 누구나 막 마음껏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공익적 그리고 어떤 통계학 과학적 예, 기록 보존을 위해서 이 부분만 아. 이제 아직은 동의 없이 적절한 안전 조치하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위해서 쓰는 거. 비영리 목적으로만 네, 쓴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비영리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요. 기업 내에서 연구 개발을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이 연구 개발을 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에도 얘기할 거지만 이 데이터 3법이 끝이 아니고요.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다양한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법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일단은 신용정보법에서 어쨌든 그 빅데이터 분석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 정보통신망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논의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개인정보 감독을 별도의 그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에서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돼서 상당히 시끌시끌한 GDPR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유럽에서 이제 그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법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유럽에 있는 기업 말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에서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법에서 우리나라가 그 약간의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개인정보 감독을 별도로 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아직까지 법에서 없었는데 정보통신망법에서 이걸 도와줬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건 아니고 그러네요. 우리한테 가장 와닿는 건 가명정보라는 게 생겼고 네. 그걸 활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는 먼저 알겠죠, 그죠? 그거는 네, 그렇죠. 아는 걸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뭐고,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뭘 샀고 등등 이런 게 하여튼 나에 관한 모든 게 나의 개인 정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개인 정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잖아요. 네. 익명 정보라는 거는 그걸 익명화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명 정보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쉽게 들면 제일 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데이터는 제가 뭔가 온라인에서 행위를 하더라도 저를 이제 표시할 때 김덕진 뭐 나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남성 30대 아니면은 뭐 남성 30대 서울 거주 이런 네. 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혹은 분석을 하더라도 일부만 가능했죠. 근데 가명 정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제 나머지 정보는 다 쓸 수가 있는데 제가 김덕진인 것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땡땡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의 모든 정보 중에 네.
그럼 어떻게 썼었어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름 그러니까 나이대도 네. 이제 예를 들면은 뭐 50대, 40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주소다. 그래서 주소도 뭐 서울시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뭘 썼다. 카드 사용 정보라고도 카드 사용 정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뭐 3천만 원 뭐 이런 식. 그러니까 정보를 이 사람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일종의 뭉뚱그려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중에 아주 제한적인 것만 쓰라는 게 그동안 법이었나 봐요. 그럼? 네, 그렇죠. 아, 그것도 미리 정해져 놨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게 비식별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여러 가지 나왔었던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맞춤형 분석이 안 된다고 계속 이제 불만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면 특히나 요즘에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구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떤 데이터를 맞춤을 하거나 네. 혹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고 있는 뭐 예를 들어 다른 타 웹사이트 혹은 제 그 뭐 나이대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정확하게 타겟으로 저한테 컨텐츠를 보여주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불만이 하나 있었고요. 아마존 페이스북은 할 수 있는데 왜냐면 미국 회사니까. 아 그들은 예. 갔다가 막 쓰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럼 데이터 3법의 내용이 다 입법화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있는 것처럼 가명 정보라고 하면 그거를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그건 네. 그건 미국 법이지. 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해서 안 되는 짓을 그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이번에 그 개인정보, 이 데이터 3법하고는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데이터를 쓸 때 그 데이터 자체가 아니라 서버가 있는 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있는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미국 법이고 우리가 네. 터치 안 하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GDPR이 그게 강력한 이유가 예. 예를 들어서 유럽 GDPR이 적용이 되면 그거는 미국의 서버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용자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 우리나라 그 법을 따라야 한다. 네네네. 그런데 그동안 뭐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등은 미국 법을 따르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법은 적용 안 받아서 그들은 그렇게 우리의 개인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서버를 둔 네이버, 카카오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뭐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조치를 통해서 소위 이제 국내에 있는 IT 기업 혹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믹스해서 쓸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 전문 회사예요. 근데 저는 인공지능을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데이터는 다른 회사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SK텔레콤에서 통신 데이터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저희 회사랑 뭔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석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희는 기술력이 있고 거긴 데이터가 있지만 네. 그 데이터를 마구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한마디로. 어떤 데이터를 쓰면 인공지능에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이제 데이터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건데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에 금리 쪽에서 네. 예를 들면 중금리 대출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중금리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정확한 신용 정보 혹은 개인의 어떤 그 지출 내역이나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할 때 기존에는 뭉뚱그려진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고신용자다. 저신용자다. 이 정도밖에 평가가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기준으로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고신용이라는 기준이 뭐 단순히 그냥 1년에 뭐 예를 들면 뭐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그냥 그 기준이다. 그럼 고신용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스트릭하지만 그런 식으로밖에 못 했다면 그러니까 5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에 대해서만 네.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고 네네네. 정확히 얼마인지는 쓰면 안 된다였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얼마를 쓰는지 혹은 뭐 돈을 어디서 받는지 혹은 네, 그걸 여러 가지 하는데 이걸 이제 제가 누군지만 모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걸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요 정도의 금리를 해도 대출이 가능할 것 같아 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자동으로 이 사람과 비슷한 패턴이면 이 사람의 모든 데이터를 볼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뭐 최근 한 달 내역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한테 이 정도의 금리를 주면 되겠다. 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럼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단 그게 이진우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이땡땡이다. 504호.
뭐 그럴 수도 있죠. B-317호.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A-317호는 이분은 37살 여성인데 와, 뭐 별걸 다 사셨네. 이렇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표현하신 대로 카드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거의 한 가명 정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사에서 우리가 결제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몇 월 몇 시에 뭘 샀고 다 아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김땡땡 그리고 전화번호가 01X 네. 그리고 거기에서 예, 그 정도 수준 그리고 생년월일도 뭐 몇 월 며칠 수준이 아니라 몇 년생 요 정도까지 있는 나머지는 예. 그래도 다 알 수 있는 네 그러니까 가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명이라는 말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네네네. 각자 아이디로 산다고 생각하면 역시 그건 다 노출된다.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이걸 못했던 서비스 중에 뭐가 좀 가능해지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쪽에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뭐 요즘에 뭐 오픈뱅킹이니 여러 가지 뭐 금융과 관련된 얘기들이 거의 다 이 법을 원래 전제를 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안 됐으면 지금 있는 오픈뱅킹이라는 게 절반밖에 안 됐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험사와 금융사가 같이 뭔가 데이터를 합쳐서 본다든지 네. 아니면 통신사와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이 합쳐서 보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사람의 통신 그 돈을 내는 어떠한 그 통신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 사람이 꾸준히 통신비를 잘 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신용도가 좋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의 어떤 건강 정보 그리고 차량 운행 정보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는 그 보험사에서 보험에 대한 금액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의 건강 정보라든지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믹스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보험에 대한 어떤 금액을 이렇게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믹스가 되면 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질문.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갈 수 있으면 네. 아, 이 사람은 보니까 이름이 507호인데 심장병 있으신 것 같네. 이분 의료 기록을 보니까. 그럼 운전하다 갑자기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니까 보험료를 좀 높여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는 건 이게 507호라는 거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게 가명 정보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걸 알면 그게 사실은 저였다고 쳐요. 제가 보험 가입을 하러 갈 때 당신은 507호지. 보험료 얼마? 이렇게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연결이 안 되면 이걸 어떻게 써먹죠 결국? 보험 상품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합쳤더니 이 사람과 같은 패턴에 있는 사람이 심장병이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운동을 만약에 네. 네가 꾸준히 하면 거기에서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뭐가 되냐면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 암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하거나 네. 뭐 암보험 비용이 그냥 터무니없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의 그다음에 운동이나 데이터 패턴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금액이 높더라도 갈수록 금액이 낮아지거나 혹은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암의 확률도 있지만 나머지 건강 데이터를 보니까 그걸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인 거를 알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즉 실명 정보까지 다 있다면 네. 당신 이런 사람이잖아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인 거죠. 아,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 제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네. 당연히 제 개인 정보를 오픈을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익명 정보라는 거는 학습을 위해서 이제 한마디로 어떤 답안지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접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100가지 패턴 중에 아, 98번째 패턴에 맞는 사람이네요. 라고 이제 돼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럼 이 말을 맞나 봐요. 보험회사는 각종 개인 정보들이 이제 막 돌아다닐 테니 네. 가명 정보로 된 게 네. 그걸 막 사와서 서울에 사는 나이 몇 살인 남성 중에 직업이 어떤 사람은 병원을 몇 번 간 기록이 있는 사람은 심장병이 있는데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사고 발생 확률이 뭐 이렇더라라는 걸 다 데이터로 갖고 있어서 제가 이제 보험 가입하러 가면 남성이네 서울 사네 심장병도 있네 그러면 이 데이터 어디 보자 이 사람은
사고 확률이 아, 이 정도 확률이구나. 요거 할 수 있다는 그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100가지 아, 케이스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예. 이 사람은 98번째 케이스니까 바로 이제 이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장점이 카드도 그렇고 네. 그 보험도 그렇고 지금보다 되게 다양한 형태의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소위 나는 맞춤형 상품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나는 40대고 어디 살고 무슨 남성이고 직업 이렇긴 하지만 표준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상당히 예외적인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결과치를 냈다는 이유로 나도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실 때 의외의 데이터가 또 들어가면서 네.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이 되는 거죠. 아, 그런 예외까지도 네. 계속 잡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외가 들어가면서 어, 이 사람 다르네 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그 사람 같은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100번째까지 케이스가 있던 것이 101번째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는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한 보험 서비스나 이제 뭐 핀테크 서비스들이 결국 이러한 데이터들을 합쳐서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알겠어요. 이게 가능하면 과거에는 못했던 비즈니스나 혹은 고객 접근 방식이나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회사가 돈을 많이 벌게 될까요? 일단은요. 네. 그 하드웨어적으로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회사는 더 갈 겁니다. 클라우드 회사. 클라우드 회사?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인프라들이 상당히 클라우드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이 지금 있었던 요 데이터 3법 때문에 좀 일부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A 회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으로 클라우드로 옮기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지금 사용자들한테 거의 모든 사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회사 서버에 하드에 저장했던 거 클라우드로 옮기는 것뿐인데.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인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개인정보 상에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아, 그건 마치 내 정보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걸로 간주해서.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데이터 3법에 보면은 개인정보에 대한 신용정보에 대한 이관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클라우드 올리는 거 말고 기존에 있었던 거를 바꿀 때에도 상당히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회사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클라우드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아주 땡큐죠 한마디로. 클라우드 회사가 어디죠? 대개는 그렇게 옮길 때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이용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국내에 그런 걸 이용해주는 벤더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작은 국내의 회사들도 클라우드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서비스가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되고, 당연히 클라우드로 옮겨가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 회사들 그리고 이제 그 제일 1차적으로는 아까 이제 그 이걸 이제 어쩐 데이터를 어쨌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지금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가명 정보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가명 정보로 처리해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회사들이네요. 아니, 기존에 이미 준비를 해 놓고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회사들이요. 네. 그런 기술은 다 이미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지금 법안이 안 되니까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친구들 용감하고 무모하네요.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걸 미리 네. 비용 들여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그 회사가 그것만의 회사가 아니라 보안회사거든요. 보안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보안회사. 네. 정보보안회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사업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정보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네. 신용카드 회사든 포털 회사든 네. 뭐 다양한 뭐 배달의 민족이든 뭐든 개인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그렇죠. 활동 기록들. 그거를 가명 정보로 만들려면 어디 가공을 좀 부탁해야 되는 건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향후에도 계속 얘기될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의 법은요. 전문 기관에 맡겨서 한다 수준인데요. 그럼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가명 정보 얘기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를 얘기할 때 그러면 이거를 연도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냐, 네. 연도와 월까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냐 이런 것처럼 자세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시행령이나 뭘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월은 빼고 네네네. 년은 써도 돼. 네네. 생년은 그렇죠. 해야 나이는 대충 아니까. 네네네네. 오케이. 그럼 저라면 엑셀에서 이름 이름 셀 딱 다 지우고 생년월일도 생년은 살리고 월은 다 지우고 네. 뭐 그렇게 해서 엑셀 파일 만들어서 그걸 자유자재로 쓰면 되잖아요 이제. 아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그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 외부 기관 그리고 그런 걸 전문 업체에게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또
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서 기업 또는 기관 간 데이터 결합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쓸 때는 내부 데이터 보호 책임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같이 쓰려고 할 때 이럴 때는 보안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을 통해서 하게 일단 법에서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뜰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많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 네. 산업이 크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든 혹은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 주고받든 네. 어쨌든 간에 쓰려면 일단은 그 보안 가명 정보로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 과정은 반드시 업자 불러서 해야 된다는 게 법이라는 거죠. 네, 뭐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 범위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향후에 이게 만약에 미국식으로 더 커지게 되면 이 부분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약간 직업처럼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브로커라고 그래요. 데이터 브로커. 아,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 가명 정보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만들어 놓은 아무튼 쓰려고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가공한 네. 데이터를 서로 사고팔고 하게 그렇죠. 중개하게 네네네네. 저쪽이 저런 정보 있는데 여기다 그렇죠. 붙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써보시죠. 이런 영업하고 다닌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회사가 그런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말씀하신 대로 엑셀처럼 이렇게 되면 좋지만 생각보다 내부 데이터가 그렇게 깨끗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을 하면 정말 소위 노가다성 어떤 처리들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데이터를 중간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사랑 이 회사의 데이터를 합치면 면은 이게 될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해주는 데이터 브로커라고 하는 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이 이제 향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 크게 되면은 아주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개인 정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합당한 어떤 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웹 서비스를 쓴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서비스를 쓰는 수준인데 이 데이터 브로커 산업이 정말로 활성화가 된다면 네. 개인한테도 어떠한 페이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제 건강 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A사에게 어떤 지금 있었던 가명 정보로 만들겠다라고 네. 하는 걸 이제 송인을 하면서 건당 얼마라든지 내놔라. 네, 뭐 이런 것들 돈을 받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데이터 브로커 안에서는 같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비즈니스가 확대가 되면 정말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 실제로 커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야, 그러려면 내 정보가 지금은 누구한테 있는데 누구한테 옮겨갔다는 걸 그렇죠? 네. 판매가 됐을 텐데 네. 판매됐다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실시간이든 사후든. 나한테 알려주면 그들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돈 내야 되니까. 돈 네, 내거나 그렇죠. 내가 노 할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조용히 CD 구워서 주고 받잖아요. 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주민번호도 세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법이야 그렇게 되어 있으나 조용히 CD로 구워서 주고 받으면 그거 뭐 쓴 사람이 썼다고 소문 내겠어요. 준 사람이 줬다고 소문 내겠어요. 현장을 덮치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인데. 네. 그걸 제대로 할까? 그게 그걸 어떻게 저 안 하는 걸로 보장받고 이 법이 통과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쓰다 보면 제가 이제 아내랑 잠깐 통화하면서 집에 갈 때 뭐 식빵 두 개 사가 세 개 사가 딱 하고 전화 끊으면 잠시 후에 식빵 광고가 떠요. 이상한 친구들이죠. 그런데 네. 아무튼 뭐 통화 내역이든 혹은 제가 접속한 그 웹사이트든 키워드든 가지고 분석해서 나한테 띄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이진우라는 거는 페이스북이 모른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게 이제 이 법인데 네. 알지도 모르잖아요. 으흠.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이 정말 만약에라도 걸렸다 잘못 써도 걸렸다 회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줘야 된다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네. 주장한다 실제로 이제 유럽이 그렇습니다 이게 GDPR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이 법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게 그러니까 일부 GDPR이 영역이긴 한데 GDPR을 위반을 했다라고 하면요 어느 수준이냐면요 직전 회계년도 전 세계 매출의 4% 매출입니다 매출의 4% 혹은 우리나라 돈으로 250억 그 둘 중에서 네. 더 비싼 걸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니멈이 250억인 거예요. 만약에 잘못 걸렸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매출도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기업 중에 뭐 한 해 만약에 200조 매출을 올리는 데다라고는 과징금이 8조입니다. 8조. 네. 쉽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제가 드린 질문을 사실은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금도 실명정보 가지고 다 얘가 뭐 하는지를 알려면 알 수 있다. 카드 회사들은 사장님이 갖고 와봐 하면 보려면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 이미 다 쓰려면 쓸 수 있는데 굳이 뭐 그걸 가지고 뭘 무서워하세요. 어차피 뚫으려면 뚫릴 수 있는 건 이나 저나 똑같은데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게 불법이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진우님 어제 검색하신 꽈배기 보다 맛있는 꽈배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저한테 못 날리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 적용되지 않는 건데 너희들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광고 보냈어. 이씨 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통과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저 통과된 가명 정보를 저희가 잘 조합했더니 진우님과 아주 유사한 그런 저 코호트 그런 저 인력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데이터에서는 요맘때쯤 꽈배기 찾으시던데요. 그래서 보내드린 거예요. 오해 마세요 하면 나는 속수무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야 그게 과연 쉬울까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게 그냥 믿어야 되는 사회인가 이젠 그 그렇죠. 고민이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똑같은 이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제 우리나라 법에서 이번에 고의적으로 만약에 재식별을 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뭐 5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좀 약하긴 해요. 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재식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6년도에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넷플릭스가 그 이제 추천 알고리즘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추천 알고리즘의 실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넷플릭스 프라이즈라고 하는 대회를 했어요. 어떤 대회였냐면 이게 그 이제 이용자들이 6년 동안 영화 평가를 했던 1억 건의 데이터를 오픈을 하고 이걸 활용해서 한번 추천도를 높여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어요. 당연히 그것도 여기 있는 것처럼 예, 가명 정보화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몇 명 이제 미국에서 머리 좋은 친구들이 미국에 이제 되게 유명한 영화 평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평점 사이트랑 데이터를 매칭을 해서 이게 누구 거다라는 개인을 재식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뭐 김땡땡으로 올라간 건데 이거 김땡땡 이거 김덕진이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오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이제 2차 경연대회가 취소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가명 정보가 다른 데에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비슷한 데이터들이 만약에 합쳐졌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개인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는 항상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아예 가명 정보 처리를 부실하게 했거나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너무 빨리 이게 통과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는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 아직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비식별화 처리 역시도 이게 약간 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 그럼 법안이 통과됐으니 그럼 자 이제 내가 자 비식별화 혹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익명화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익명화를 할 수 있다. 가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유럽의 사례에 비유를 하면 유럽에서 이제 GDPR이나 이런 게 계속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이게 단순히 그냥 GDPR 합시다 해서 된 법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법에 공을 들였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상당한 통합 규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하시는 특히나 이제 시민단체인데서 이제 상당히 이게 위험할 수 있다. 기업 배불리기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굳이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이런 데이터가 모이는 업종과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하는 업종은 분사를 하거나 파이어월로 막아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모아서 갖고 있는 회사는 그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어딘가 제3의 저 가명 정보를 만들 수 있는 그곳에 판매하는 게 모델의 전부이고 수익 모델에 그걸 활용하지는 말고 직접 물건을 그걸 가지고 판매한다든가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면 가공 안 하고 직접 그냥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명 정보로 가공 안 하고 바로 그 사람한테 타겟팅해서 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대안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는. 네. 항상 제가 그 우리 프로님하고 하면 재밌는 게 상당히 언제나 결론이 미국식으로 가세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라이버시를 컨트롤하는 게 이제 미국식하고 유럽식이 있는데 말씀하신 방법이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브로커를 아예 그냥 정상화하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건 지금 연구 수준이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여전히 GDPR이 지금 이러한 그 가명 정보를 쓸 때 연구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연구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해보니까 차라리 이걸 비즈니스화 하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브로커를 정식화시키고 그 대신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인들한테 만약에 비용을 제공해야 된다면 차라리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내 돈 주고 내가 팔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업체,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그 이번에 그 페이스북 사태처럼 그런 데이터를 그 핸들링하려는 업체들이 욕심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오바해서 그 어떤 가이드를 넘어서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뭐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 말씀은 그거는 브로커를 두냐 안 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신과 함께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만들면 이분은 주식과 관련한 그 방송만 많이 들으시는 분이네. 이분은 채권에 관심이 많으시네. 이분은 부동산 지금 사시려고 고민하는 분이네라는 게 어떤 걸 자주 반복해서 들었는지를 보면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한테 부동산 좋아하는 분이니까 부동산 강좌에 대한 유료 정보를 보내드려볼까 하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보고 그런 건 안 되고 신과 함께 너희들은 실명은 다 빼고 서울에 사는 40대 누구는 부동산 요거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라는 데이터만 써라고 하면 저희는 아 이것만 써서 어떻게 분석을 해 그냥 바로 꽂아서 광고해버리지 결국 광고하려고 이 데이터 가공하는 건데 라는 갈등을 하게 되고 분명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이걸 가지고 직접 마케팅에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건 너희는 그런 영업 하지 마. 아, 그 대신 신과 함께 갈 수 있는 건 요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판매 회사한테 판매하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리고 주식 강좌나 부동산 강좌를 파는 업체는 별도로 그걸 사서 너희들끼리 해. 그렇게 칸막이를 쳐두지 않으면 이 데이터 내가 그냥 활용하고 말 수 있는 인센티브가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 그러다가 주식 강좌하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야 이제 다양한 산업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데이터 그렇죠. 3법은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떤 미래를 보세요? 일단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재밌는 게 그 네이버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 IT 회사들이 지금 다 은행이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금융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뭔가 써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은행의 형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은행 혹은 나에게 더 맞춤형으로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슷한 층위로 보험 역시도 다양한 형태의 보험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건강 정보가 이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냐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요. 네. 만약에 건강 정보를 제대로만 뭔가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약간 양단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건강 정보 특히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체의 데이터가 워낙 품질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한 인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한 인종의 모든 사람의 연령의 건강 정보 데이터 클리어하게 돼 있는 게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건강 정보, 그러니까 의료 그 데이터를 상당히 탐내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꺼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렇죠. 거기서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가 어디까지 어떻게 오픈될지가 이제 저는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금광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오픈해서 쓸 수 있게 법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부분 역시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쓰는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공공 데이터나 오픈 데이터에 대한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다 보니
만약에 이런 부분도 익명화가 된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건강보험공단이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주고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건 네. 일단은 글쎄요. 보험사만 하더라도 그 보험 가입 여부를 이제 판단할 때 그쵸. 고객한테 묻잖아요. 네. 과거에 무슨 병력 있습니까? 수술 받은 기록 있습니까? 뭐 묻는데 저도 나한테 묻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내 이름 치고 네. 확인해 봐라. 네. 나중에 나한테 그쵸. 고지 의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따지지 말고. 네.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 딱 네. 들어보니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서비스가 그럼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비대면 서비스. 이미 자동차에선 그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 제가 차량 번호를 입력을 하면 제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게 네. 뭐에서 좋냐면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요즘에 보면 새차 업체들도 있지만 차량 고쳐주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차량 고칠 때 직접 제가 그 카센터에 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제 차의 정확한 정보를 모르면 이분들이 두 번 헛걸음 할 수가 있잖아요. 으흠. 근데 요즘에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는 이제 데이터가 워낙 잘 정리가 돼 있어서 API로 이순준까지 있어요. 제가 차량의 번호를 입력을 하면 제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내 차가 뭐 몇 년도 산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서 그분들이 두 번 발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오더라도 정확한 부품과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자동차 쪽은 이런 식으로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건강 정보나 신용 정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한 또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생길 수가 있죠. 네. 아 혹시 미국에서는 먼저 이게 오픈되었다고 하니. 네네네. 뭐 구글이라든가 혹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개인정보 수집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네. 우리보다 더 정확한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동안 광고비를 많이 받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만 바로 대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회사가 상당한 수혜를 받겠구나. 그렇죠. 그냥 봐도 네, 딱 봐도 일단은 그럴 수 있죠. 그 안에서 제가 우려했던 뭐 편법이라든가 제대로 가맹 처리 안 하고 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들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없다면 아무튼 거기서 가장 활발한 마케팅도 벌어지고 효율화를 통해서 거기서 돈 제일 많이 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뭐 잘못 예를 들면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단순히 맞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은 카카오만 하더라도 제가 항상 몇 시에 택시 부르는지 알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카톡이 오겠죠. 네, 카톡이 와서 자 택시를 부르시려고 하는데 뭘 부르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뭐 그 외에 뭐 기프티콘을 제가 어떤 식으로 쓰는 패턴이 있다. 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누구 친구가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엮어내는 방식은 기존에 있었던 구글과 페이스북과 다를 수 있지만 네. 그걸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지금 쇼핑 쪽에서 상당히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쪽에서 뭔가 맞춤으로 쇼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파이낸스 쪽도 커지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개인정보는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침 생각과 저녁 생각도 다른 듯해요. 저도 아까도 말씀은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누구하고 잠깐 지금 통화해서 이번에 휴가를 어디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상해로 갈까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잠시 후에 상해 여행 상품 혹은 제주도 숙박 이런 게 뜬다면 저의 마음은 아이 나쁜 녀석들 이런 생각도 반은 드는데 네. 그러면서도 그걸 봐요. 고맙네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참 재밌는 네. 게 인공지능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CES에서도 요즘에 나오는 게 그렇죠. 인공지능이 우리가 가까이 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데 어떻게 보면 편리하거든요. 아, 그걸 그렇겠다 진짜.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나왔지만 로봇 볼리가 와가지고 제 옆에 막 돌아다니면서 로봇이 나를 보고 내가 자고 있으면 깨워줘요. 뭐 내가 자고 있으면 커튼을 쳐줘요. 네. 아니면 내가 이제 일어날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문을 열어주거나 혹은 강아지가 이렇게 잘못해서 과자를 엎으면 얘가 로봇 청소기를 불러와서 청소를 해준단 말이에요. 섬찟하겠네요. 네.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고맙고 섬찟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항상 제가 말하지만 데이터는 그래서 양날의 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 정말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잘못 쓰면 정말 우리가 얘기했었던 1984의 그런 빅브라더가 제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규제와 정책이 정말 이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먼저 제일 큰 거는 저는 정말 회사가 망할 정도로 만약에 한번 잘못했다. 그럼 과징금을 정말 회사 망할 정도로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게 되게 거기서부터 저는 무조건 어쩔 수 없이 돈에 올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어요. 그러려면 이 실명 정보가 조합된 게 누가 잘못해서 조합됐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브로커나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쪽과 데이터를 가공하는 쪽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래서 GDPR에서 계속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 어떤 담당자들을 정확하게 둬야지만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런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술 마시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냥 점심때 아침 겸 점심으로 신라면 네. 그거 딱 맵게 해서 끓여 먹으면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아 그러세요? 아니, 그 어느 날 네. 근데 딱 일하고 앉아있는데 개인 비서가 와서 한 11시 반쯤 이 프로님 안 나가실 거죠? 점심? 그러면서 신라면을 딱 갖다 끓여주면 고맙기도 하고 섬찟하기도 하고 쟤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디까지 도대체 알고 있는 거기서 거냐? 거기서 더 섬찟한 거 알려드릴까요? 그 옆에 있던 저한테는 갑자기 크림소스 스파게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겠죠. 저도 같이 술 먹고 나서. 본인은 스파게티로 속 풀어요? 아, 저는 매운 거 먹으면 속이 아파서 저는 네, 달달한 거 먹거든요. 크림 소스나 아니면은 뭐 탕수육이나 이런 거 먹는데. 그렇구나.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 맞춰준다. 그럼 놀랍겠죠? 참 세상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음흠. 아, 진짜 무서운 세상인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지도 몰라요. 당연히 오늘은 크림 소스를 주겠지 하는데 없어. 그럼 펭수처럼 매니저 이렇게 불러야 될 수도 모르겠죠. 그러게요. 아무튼 그 세계를 향해서 우리나라도 한 발 앞으로 갔다 이 말이죠? 네. 뭐 어쨌든 글로벌 경쟁에서 데이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지금 개선하고 있고 만들고 있다라는 건 전체적인 맥락에 맞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도 업데이트가 되어야 이제 완벽하게 어떤 법인지 혹은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테니 네. 잘 공부해 두셨다가 또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전 2월에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만든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또 TF로 끝날 것인지 오히려 여기에서 활성화에 대한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은 보완돼야 되는 것들이 이러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그 가이드라인은 안 지켰을 때 어떻게 적발할지에 대해서도 맞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많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많은데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 오늘은 데이터 3법의 내용, 앞으로 파급 효과, 전망, 파장 그리고 여전히 또 남아있는 걱정거리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알아봤습니다. 저희 채팅창에 모여계신 분들이 어려운 주제인데 더구나 진행도 2%라서 답답해 죽겠는데 그런데 김덕진 부서장님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이해가 됐다. 아유, 감사합니다. 보람 없다, 보람 없어. 왜 그러세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미국식을 좋아하시는 우리 이프로님. 아, 항상 뭐든지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게 참 미국식으로 가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렇긴 해요. 가끔 저는 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이거는 데이터 중간에 브로커 8949의 문제는 아니고 그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엄밀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쪽이 네. 활용까지 하면 중간에 제대로 가공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그거를 과연 차단할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아예 분리해놔야 될지는 고민할 문제다. 라고 TF에 전해주세요. 네. 깔끔하게 언론이 돼요. TF 제가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서장과 함께 오늘 저녁도 많은 거 배웠네요. 오늘 여기서 퇴근길 페이지 2는 마무리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